보이는 것 같아. 없어졌다고? 뭐가? 그니까 빌려 간다고 가져가는 거 안 가져서. 그게 누군데? 제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진짜 이거 확실한 이번에 확실한.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예전에. 좋지 그, 영철 오빠네. 예 그리고 하나. 갈라 그래 다시. 아니 이거랑 바꾸자 그래. 아니 아니 그 초록 아니 나 그것도 이거예요. 그것도 이거고 초록색 거 하나는 전에 한번. 제가 인서 잃어버렸잖아. 네, 잃어버렸고 그 하나가 헤론 하나 제가 진짜 되게 잘 넣었어요, 진짜 언니. 똑똑하게 기억이 나네. 갈 데도 없어요, 진짜. 이거 어디 갔지? 어, 생각 스튜디오 빼고는 다 봤거든요? 스튜디오 여기 있는 거 전부 보고. 이게 외국에서 보내주신 진짜 외국에서? 외국 아니에요? 아, 아닌가? 쭉 들고 가볼까요? 이거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네이버에. 파르카를. 잠시 쉬어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날. 못 따라. 교통이 참 문제예요. 여기 물 떠들. 교통이 참. 아 정말. 연락할까요? 응. 전 저게 먹고 싶은데요, 작가님 거. 응.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물보다. 커피인데. 변명해보라고요? 방송. 변명이라고 할 게 뭐 있나요? 그냥 늦게 출발한 거. 그런 거죠. 어? 그 오빠가 왜 대단히 안 됐지? 이름이? 머리 박으라고요? 대세요, 머리 박게. 아, 죄송합니다. 지단, 지단이냐고요? 지단 그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 중원의 사령관. 오빠, 오빠 오세요. 네. 어디가 계신 거예요? 아, 그 아나운서실에 있었어요. 대기하기 힘드셔서. 네. 아, 대기하기 힘. 피디님도.
피디님, 네, 피디님 전화해. 이럴 때 자기 시간 갖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얼마나 이렇게. 맞아. 매일 쳇바퀴처럼 도는 하루에 또 하나의 어떤 잠깐의 쉼표? 쉼표와 여유. 변화된 삶. 안 보고 오겠지? 진짜 타셨네요. 그쵸. 축제 다녀가도 그러면. 예. 근데 그 축제가 매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 보고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땐 됐죠. 그쵸. 보통 나갈 때쯤이면은 끝나는 축제도 있어요. 그쵸. 머드 축제 같은 건 나갈 때 이미 끝났을걸. 아니요, 좋은데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심심한 거잖아요. 소통 좀 해주세요. 소통. 소통? 대머리가 머드 축제 가면 뭐라 그러게 해요. 뭐라 그럴까요? 진흙 대머리? 뭐라고 그러죠? 셔츠 어디 거냐고요? 몰라요. 네이버에 남방 검색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샀어요? 남방 나왔어요. 네. 잘못 샀다고? 아, 제가 편집자를 새로 뽑았어요. 유튜브 편집자. 침투부 아시죠? 네. 뽑으셨어요, 새로? 구독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채널이 있는데 그 전임자분이 일이 있으셔서 그만두셔가지고 2주에 걸쳐서 모집을 해서. 저는 그 궁금한 거 보고 뽑았잖아요. 그 뽑을 때 같이 이렇게 그 운영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팀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혼자 다 하세요. 혼자 다 하시고 편집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을 작가님이 뽑으신 거잖아요. 네. 단 혼자. 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침투부 관리자, 저는 침투부 관리자의 관리자. 근데 아직 그대로신 거죠? 지금 올린 거는? 이번에 올라온 거는 바뀐 거예요. 아, 그래요? 그 한번 보세요. 아리송해? 아리송해는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 보면은 딱 보기만 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썸네일부터 뭔가 다른 거긴 해. 인도네시아 팀.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거 약간 불편해 보이네. 아시죠? 그 출퇴근 시간 때? 네? 아, 지각 사유. 죄송합니다. 이분들한테 하시면 됩니다. 저야 뭐 괜찮대요. 저는 게스트들이 아무리 늦어도 언제나 네? 뭐 잘 건드시는. 아, 좋다고. 좋다고. 잘하세요. 그리고 처음이시라 전임자 지금 뭐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제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편집자분이 바뀌셔가지고 그들의 그의 편집 실력을 지금 감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전에 하시던 분이 워낙 잘하셔서 그 시청자분들이 막 너무 그 편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아.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좀 인식을 좀 바꾸려고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초창기라. 그러니까 그 사실 저런 거 좀 편집을 하고 재밌는 소스를 딱딱 그게 잘라서 그럼 다 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을 못 봤고 기술적인 거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작가님도 그 고용 되실래요? 저 침투부? 네. 기획 같은 거 대본 쓰는 거 하실래요? 건바이건으로? 컨텐츠 필요하거든요. 프리랜서시잖아요. 그죠. 제 작업실 거 쓰세요. 그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이 악무셔서. 아, 예. 내가? 아, 덕분에 나도 일이 밀렸었는데. 그래, 우리에게 모두에게 쉼표를 주셨어. SBS가 시청률 1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잘못 봤나?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최영수 의원님께 고생했다고 지금 카톡 쓰고 있었는데. 네. 어, 나 어디서 들은 거지? 어? 더워. 편안해. 어, 나도 더웠었어. 죄송합니다. 너무 두꺼워요? 마침 몇분 조합에 너 선물을 줬어. 좀 거짓말처럼. 차를 마셔줄게. 오. 쭉 쓰셨어. 노래 부르세요. 노래라도 부르세요. 이건 뭐야? 아, 맞다. 청취자분이 네. 다 보내주셨어요, 저희. 청취자분이? 네. 아, 제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꼭 쓰고 방송하세요. 지각은 비교도 안 되는. 아니, 그러시면. 아니. 지각 한 5시간 했을 때와 맞먹는 수준인데? 이상하다, 난 다 봤는데. 아, 이말년 작가가 보셨다면 감사하고요. 그, 최영수 해설위원님, 네. 별명 윤스잖아요. 네. 맞죠? 어. 아, 그거 옛날에 만들어진 별명이. 윤스 별명은 90년대 만들어진 별명이고요. 예. 그, 독수리슛 유상철 선수. 에? 독수리슛? 아닌가요? 그 옛날에 히딩크를 구하라 그랬었는데 게임. 응? 그거 모르세요? 히딩크를 구하라? 플래시 게임 있었어요. 아, 그건 모르겠어. 유상철 선수 그 별명이 홈런왕이잖아요. 그래서 새 같은 거 막 축구공으로 맞춰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 있어요. 홈런왕 유상철. 아우 좋네요.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응. 외국 유튜브에 나오는 거. 사실 알아요. 우리 몰랐어요. 봤어요. 아, 봤어요. 인스타에 외국 유튜브에 사실. 나온다고요? 외국 유튜브에 있어요. 막 이렇게 찡 내려와요. 서브 라이프. 슉 내려오면서. 근데 이게 좀 지났어요. 요즘엔 이런 편집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되게 유행했어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딱 쓰는. 우리 청취자가 보내신 걸 지금 유행 지났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늘 날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아, 이거 다 좋아하던데. 아, 그게 내가 저거 어디서 봤나 했더니. 유튜브에 찡 내려오죠, 그쵸? 핫스스톤 그런 거에도 많이. 편안함.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3, 2. 엄밀히 좀 얘기를 해줘. 누가 키웠어? 둘 중에 누가 키웠어? 우리 엄마가 키웠지. 뭐, 누가 키웠네. 아니, 키웠지. 아니, 키우기 못 키웠네. 맨날 사무실 살 때 맨날 나한테 쌍욕하고 맨날 얼마나 많았는데요. 너 진짜 치고받기 뭐 직전이었어요. 형제간에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나 이거는 뭐야? 아니, 뭐, 그걸 15일 줬어? 나도 15일 거를? 게 있는데? 어? 난 8일인데. 아, 나는 15일. 조심 좀 해주세요.
분위기 안 좋거든요. 오늘 뭔가 죄수 같네요. 오, 착한 조각. 그러니까. 잠깐만. 오, 잠깐만. 네? 집단 괴롭힘 받은 죄수. 아, 노래가 바뀌었네요? 아, 맞나? 아, 맞구나. MBC가 서 SBS 홍보. 그렇지? 아. 오케이, 이렇게 할게. 네. MBC가 서 SBS 홍보로 갔다고? 앞에. 제가 했어요. 간다. 안녕하세요. 9월 8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기안84가 지겹게 불러서 이말년 작가에게도 지겨운 노래가 돼버린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였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기안84 누가 키웠나 논쟁의 결론. 축제로구나에서 기안84가 직접 답했습니다. 어머님이 키운 걸로. 기안피셜 말년씨가 키우기는 커녕 치고받고 싸우기 일보 직전이었다 라고 하는데 네, 남자들은 그래도 친해야 싸우죠. 안 친하면 네, 안 싸웁니다. 아예. 이 정도면 거의 가족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분의 우정은 영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오랜만에 이분의 헐렁한 토크를 만날 수 있겠네요.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고민 있으신 분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피자 알볼로, 난민구닷컴, 대한민국 LPG 2원, 태극제약,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파리바게뜨, 라니아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온더바디와 함께합니다. 당돌한 채팅이 많네요. 예? 당돌한 채팅이 많아요. 오늘 그 게스트에 맞춰가지고 다들 업그레이드 하고 오신 것 같네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아, 제가 없는 사이에 MBC에 가서 SBS를 홍보하고 온 남자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MBC 가서 SBS를 어떻게 홍보한 거죠? MBC 그 라디오. 네네. 배철수 DJ님의 그 있잖아요. 그냥 말해. 배철수 음악 캠프. 예.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라디오 역사에 남는 길이 남을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배철수 DJ님이 네. 휴가 가셔가지고 대타 DJ로 네. 주호민 작가님이 1일 DJ 하셨거든요. 아, 주호민 씨가. 예. 예. 그래가지고 저랑 전화 연결이 됐는데. 네. 하도 베텐이 입에 익어가지고 아... 백햄을 자꾸 베텐 화이팅이라고 했습니다. 베텐 화이팅이라고 했나? 뭐 감사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 괜히 본진 파괴를 해버렸네요. 하필이면 또 그 두세 번 해가지고 네네. 그 되게 고의성이 짙었어요. 저는 진짜 실수였는데. MBC 프로그램 중에 정말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는 예. 왕중왕 프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한복판에서 유명한 베텐을 외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배순탁 작가님한테 욕먹을 줄 알았는데 네.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거기는 작가도 배씨를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아요. 하여튼 감사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쪽에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는 뭐 그 정도의 유려한 역사를 가진 프로그램은 아닌데 어쨌든 줄여서 베텐, 백햄 이렇게 좀 묻어가려는 속셈이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런 거였어요? 만들어질 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아니, 그리고 일단 저도 배씨니까. 예, 그리고 또, 배철수 선생님을 몇 번 뵀는데, 예. 예. 또 제가 축구 중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축구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분이. 예. 아, 축구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죠. 뭐예요, 갑자기? 예? 네. 자카르타. 뭐야? 축구. 네. 자카르타 축구가 아니라,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가 금메달 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인도네시아. 네네네.
아무튼 그 저희 또 배철수 선생님의 그 동생분이 네. 저희 SBS에서 오랫동안 라디오 센터장도 하시고 아. 오랫동안 지적하신 대선배 PD이시거든요. 아. 그리고 가끔 뵙니다. 아, 네.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군요. 백햄의 리스펙트를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대신 그리고 배시니까 충분히 쓰실 자격 있죠. 뭐예요? 배텐 백햄. 아, 단지 성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 제작진은 전혀 그런 백햄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적 없다고 아. 밝히고 있네요. 자, 아, 제가 없는 사이 이말년 시리즈 연재가 끝났던데. 네. 네. 그럼 이제 좀 한가해지신 건가요? 아니, 더 바빠요. 왜냐면 이제 성묘를 아. 못 빠져요. 하필이면 명절 때 끝났네요. 명절을 네. 앞두고. 집안이 다 지켜요. 지킬 거 다 지켜요. 노인분들이 다 산행을 하세요. 언제까지 휴재하시나요? 계획으로는 한 10월까지는 외주나 뭐 그런 잡일 위주로 하고요. 네. 대충 다 이제 끝나면 이제 연재 준비해서 네. 내년 한 1월에 이제 연재 재개가 목표입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설은 그러면 좀 바쁘게 지나실 수 있겠네요. 목표대로만 되면. 목표대로 되면. 네. 근데 이게 또 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배텐 저희 추석 때 생방도 네. 하고 그러는데 나오실래요? 정말 좋죠. 네. 그날은 아, 차도 안 막혀요. 서울. 아 그래요? 예. 최고의 선물이죠. 솔깃한 겁니까? 예? 솔깃한 겁니까? 어 그럼요. 그래요? 이런 기회가 어딨어요. 빠져나올 저희가 명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이 은근히 예. 명절 때 특히 아나운서들이 좀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왜냐하면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뉴스도 많이 해야 되고 예.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지켜줘야 되거든요. 예. 네. 함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예. 저희 작가들에게 아,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빨리 그 연재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묘 패스 가능합니다. 네. 혹시라도 또 겹칠 수도 있으니까 더 뒤로 좀 미뤄야겠네요. 연재 계획을. 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내실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마를 탁 치게 만드는 침소리의 향연,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네, 이번 주 리빙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오늘 지각했잖아요. 네. 지각한 이유가 있어요. 네. 아, 지각하는 와중에 리빙 포인트 준비 안 했다가 이걸로 지금 이거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작가님이 이걸로 하래요. 이게 더 그래요? 낫다고 하신 거 네. 같아요. 지각 이유 들어봅시다. 들어보시렵니까? 네. 제가 원래는 5시 반에 출발해요. 네. 지금 원래는 녹음이 7시 반이잖아요. 네. 5시 반에나 5시에 출발을 해서 음흠. 도착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바로 녹음을 하는데 네. 보통 1시간 반 걸려요. 음흠. 그래서 오늘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네. 7시 반이면 그냥 밥을 안 먹고 6시 6시에 출발하자. 출발하면 되겠다. 똑같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아. 제가 한 5시에 출발해도 5시 반, 5시에 출발해도 퇴근 시간대라서 좀 막혀요. 그래서 아 그럼 어차피 퇴근 시간대 막히니까 하면 되겠다. 근데 제가 체험한 퇴근 시간대는 되게 그 에피타이저. 네? 그전에 5시 출발했을 때 퇴근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된다? 전체 요리. 예. 중식 메인 요리 먹으니까 아 이거구나. 이것이 그 뭐죠 그거 영어로? 네. 아무튼 러시아어요? 네, 그거다. 응.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겨우 운전해서 왔더니 2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럼 게임하던 데신 건가요? 축제로구나 그 프로그램. 네네. 그림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 일하시다가 늦었다? 네. 일을 끊임없이 시켜요. 제 일주일 이번 주 일주일에 3일은 축제로구나 때문에 썼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출연과 함께 역시 웹툰 작가다 보니까 그림도 해서 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번 주는 그래요. 그렇군요. 저희랑 비슷하네요. 프로그램 만드는 방식이. 맞아요. 네, 채팅창에 구구절절이라고
네,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말이 길다고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제가 5시, 옛날에 막 3시, 2시 막 이렇게 왔잖아요. 왜 그때 출발한지를 지금 알겠더라고요. 언제나 인생은 과거에 내가 네. 옳습니다. 그니까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일찍 출발한지를 까먹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배텐 시작할 때 몇 번 늦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예 일찍 왔잖아요. 아예 일찍 와서 막 4시에 오시기도 하고. 저 12시에 온 적도 있어요. 12시에 왜 오셨어요? 12시에 오려면 11시 출발 아니에요? 늦을까 봐요. 저기 저도 그때 출근 안 하거든요. 늦을까 봐. 여기 직장인인 저도 네. 그때는 출근 안 합니다. 하도 늦어가지고 아, 네.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아. 12시에 오자. 점점 얼마나 일찍 오나 그거 경신하고 계셨네요. 네, 전날 오늘 방법도 있겠네요. 그러는데 연재 끝나면서 오영부영 요즘 점점 뒤로 늦춰지더니 네. 결국 이 사단이 났네요. 아, 알겠습니다. 워낙 그동안 일찍 오셨기 때문에 네. 저희 익스큐즈 해드리고 몇 번까지 되나요? 예? 익스큐즈. 지금 옐로카드.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리빙 포인트 그래서 뭡니까? 리빙 포인트입니다. 뭔가를 꾸준히 해왔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다. 과거에 내가 항상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폭신하고 안 지켰을 때 항상 오늘의 내가 힘들어하고 미래의 내가 시공이 뒤틀려버리죠. 시공이 뒤틀리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동안 묵혔던, 아, 묵힌 거 아니죠? 주시은 아나운서 잘 하셨습니까? 예, 항상 웃으시던데요? 왜 웃죠? 예? 왜 이렇게 웃을 일이 많으시죠, 그분은? 웃기시잖아요. 아, 시은 아나운서는 원래 잘 웃고. 평상시에도 계속 웃고. 인사이더라서 계시는데. 워낙 이제 밝아요. 예, 저랑은 다릅니다. 방송국에서 지나가는 거 뵀는데, 네. 그냥 웃고 다니시던데요, 그냥. 맞아요. 왜 그러죠? 아,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밝은 해피바이러스. 화가 안 나시나 봐요. 네? 화가 안 나시나 봐요. 화 나던데요? 아니, 그분이요. 화나면, 아, 화 많이 내더라고요. 아, 그래? 네. 노발대발? 아, 노발대발은. 아, 네. 뭘 이렇게 두들겨 패는 이모티콘 같은 걸 막 보내더라고요. 아. 네. 자, 아무튼.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배성재 텐에는. 영원히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배성재 텐에는 배성재 DJ가 있어야죠. 그래요. 강우성님 거 가볼까요? 전 표정 관리를 너무 못해요. 좋은 건 물론 싫은 것도 다 얼굴에 드러납니다. 학생이면 몰라도 직장인이라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포커페이스가 될 수 있죠? 그림은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는 말년형과 배형 그림 그려주세요. 이거는 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좋은 것도 싫은 표정을 지으세요. 아, 연습을 해라. 아, 다 싫은 걸로 가라. 네, 좋은 표정도 싫은 표정을 지으면 포커페이스가 돼요. 맛있는 음식도 맛없게 먹고 맛없는 음식도 맛없게 먹으면 이게 진짜 맛없는 걸 먹었을 때 표정 관리가 안 돼도 맛있는 거야 맛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 좋은 걸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연기가 더 어렵죠. 더 어렵다. 좋은 걸 그냥 무표정하게 있는 거랑 네. 진짜 싫은데 웃는 거랑 이게 좀 난이도가 다르죠. 기적의 논리이긴 한데 뭔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예. 제가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아, 싫다고 하실 줄 저는 알았는데. 저는 그 얼굴 자체가 약간 눈도 작고 그래서 표정이 잘 안 보여요. 아. 표정이 또렷하지 않다고 초창기 PD들한테 혼난 적도 있고.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애매한 얼굴인 거죠. 무뚝뚝도 아니고. 네, 약간 뭐. 맹맹하고 밋밋한 얼굴이라는 느낌 때문에 혼나셨어요?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노발대발. 아, 근데 전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 네. 의도한 거였는데. 아, 의도한 게 아니라, 아, 나는 그런 타입의 얼굴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네. 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왔는데, PD가, 예. 성재 씨 말이야, 표정이 또렷하지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 예. 네. PD님이 더 화가 나셨겠네요. 아니, 속으로만 생각했으니까. 됐고. 아무튼 코만 뚜렷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됐고요. 자, 아무튼 그 포커페이스는 솔직하게 반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요즘 베텐하면서 웃을 일이 많으니까 네. 싫진 않아요.
베텐에서 제일 많이 예. 웃으시나요? 저는 이제 그 뭐 가끔 화보 촬영 같은 거 하자 그럴 때 예. 인터뷰 하자 그럴 때 미리 물어 얘기하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뭐 물어보셔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예. 사진 찍을 때 예. 안 웃으면 안 됩니까? 아. 네. 스튜디오에서 웃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인위적인 그런 걸 좀 예. 싫어하시나 봐요. 예. 내 기분이 좋아야지만 웃어야 되는데 그거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고 연예인들 아, 예.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은 좋아요 그러고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맞춰드리겠다고 하신 분들 있고 예.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조금만 웃어보세요 얘기는 이렇게 해놓고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베텐 하면서 이렇게 웃을 일이 많으면 저도 예.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웃긴 거니까. 아, 예. 그래요? 솔직하게 강우성님도 잘 적응하시길 바라고. 여자 게스트 나오면 많이 웃던데라고 하시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많이 웃으시는 거죠 베텐에서. 그렇죠. 베텐이 저에게는 또 해피 바이러스. 52736 거 가볼까요? 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고민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 벌레는 지금도 참 무서워요. 나중에 결혼하면 제가 잡아야 할 텐데 어떡하죠? 말년이 형은 침착하게 잘 잡나요? 그림은 탐험가 모자를 쓴 제가 파브르처럼 바퀴벌레를 호령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아,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사진이 군복무 시절인가요? 경찰은 아니신 것 같고 공군 같네요. 그죠? 예. 공군이죠? 뒤에 공군 마크인 것 같은데? 장교셨나?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네. 왜 우리 그 육군은 예. 유일하게 사진 남는 게 그 훈련소에서 예.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 풀밭 뒤로. 예. 예. 열중셔라. 네. 저희는 열중셔도 찍었어요. 공군 외출복 같아요, 보니까. 아, 공군은 사진 좋은 게 많이 남는구나. 화질이 좋네요. 우리 전역증 같은 것도 되게 이상하게 찍어야 되잖아요. 요즘 안 받은 것 같은데, 저? 요즘은 잘 찍나? 전역증 안 받으셨다고? 어? 처리됐나? 전역? 확실히 된 건가? 오늘 빠삐용 같은 죄수복 같은 거 입고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받은 기억이 없는데. 요즘은 그 뭐 사이버로 바뀌었나요? 메일만 받고 끝인가? 아무튼 뭐 전 민방위 나가니까 어떻게 잘 처리됐겠죠. 네네. 자, 벌레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벌레랑 안 친하거든요. 벌레 굉장히 싫어요? 제가 정글의 법칙 가서 제일 싫었던 거. 예. 70%가 벌레 때문에. 아. 네. 인간이 30%였군요.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아니고 벌레 반절만큼 쓰셨네요. 인간이 70이 벌레고 나머지 30은 굶는 거. 아, 굶는 거. 네, 먹을 게 부족한 거. 그럼 인간은 전혀 없었나요? 아, 자자자. 15%가 굶는 거. 나머지 15%가 못 자는 거. 아, 인간은 네. 전혀 없었나요? 인간 전혀 없었어요. 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다들 정법에 초기 이미지 때문에 저를 오해하시는데 네.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그러니까 정법 기간의 3분의 1은 정말 즐겁게 잘 지냈어요. 훌륭하게 적응을 하시고. 네. 왜냐면 두 번째 주부터는 벌레가 거의 없었어요. 사막이었거든요. 사막 쪽 보시면은 제가 정보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초기 이미지가 세더라고요. 그 뚱한 그 예. 댓글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로 나온 거야? 인간에게 받은 상처. 인간은 아닙니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저는 벌레를 잘 못 발견해요. 일단. 그래서 벌레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고 네. 만나도 그냥 시큰둥해요. 그럼 별로 안 무서워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집어서 밖으로 뭐 보내거나 뭐 이렇게 살생을 하거나 뭐. 벌레도 거르는 이말년이라고 하시면 있고 근데 이거 결혼하면 꼭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무서워하는 여자분도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도 벌레를 무서워하는 순위가 저희 형이 제일 무서워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정법 PD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그 섭외 요청을 저희 형 좀 꽂아달라고. 아. 꽂아달라고 아니라 꽂게 해달라고. 꽂게 해달라고. 소개를 좀 해달라고. 네, 한 7번 정도 요청이 왔는데. 벌레. 제가 1차적으로 걸렀어요. 아. 왜냐면 갈 리가 없어요, 벌레 때문에. 절대 안 갑니다. 나도 이 정도로 싫은데, 네. 형은 훨씬. 절대 안 갑니다. 아. 저는 직원이니까. 예. 갈 수 있지만 형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벌레가 발견되거나 하면 네. 형은 일단 어딘가 도망가요. 실제로. 너무 무서워요. 으아 하시면서. 네, 저는 이제 보고 아우 저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
저희 어머니가 잡았어요. 아. 그래서 꼭 벌레는 남녀가 없다. 그렇죠. 예. 채팅창에 배성호 그분 벌레 잡아드시게 생겼던데라고 하십니까? 유부남. 와이프가 먼저 잡던데? 하십니까? 휴지로 잡아누르면 액션 쾌감이 있다고. 아. 하십니까? 말씀이 심하네요. 벌레를 잡아드시다니요. 아, 옛날에 좀 센 영화를 보셨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김봉남 살인 사건이라든가. 뭐든지 씹어먹을 것 같은 그 느낌. 자, 어떻게, 방법 뭐죠? 걱정할 필요 없다? 결혼하면 와이프가 잡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주변에 그 꼭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없더라도 내가 피해 있으면 된다. 뭐, 벌레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간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충주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대학교를. 네. 거기에 여름철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팅커벨이라고 아시죠? 네. 그 하루살이 일종인데, 동양 하루살이가 막 날아다녀가지고 막 사방천지에 다 달라붙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희 집이 한때 그,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파주로 한번 이사를 갈 뻔했었어요. 예. 예. 저도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SBS 그리 멀지 않거든요. 거기 벌레 많은 곳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부동산 관계자가 예. 여기는 워낙 공기가 깨끗해서 아 나방 이런 게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 절대 못 살게. 부동산 업자가 실수한 거죠. 공기 깨끗하다는 걸 강조한다시고 나방 이 세만해요. 뭐 이랬는데. 오! 장점으로 어필하려고 하신 네. 거예요. 아, 그렇고. 겁을 주셨네. 네. 아, 배성호 낫으로 벌레 잡은 상상하겠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그 김목남 살인 사건의 전말. 저도 안 본 영화예요. 예. 저는 지금 들었어요. 컬트에 가까운 느낌이 또 들고. 자, 배국가 듣고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 여러분의 고민 또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낫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아, 시나리오를 봤어요. 아, 봐서? 시나리오를 읽고, 막 이러면서 하고, 저는 찍었다 그러길래, 저는 카리스마 있게 생기셔가지고, 그냥 그래서 웃은 건데, 영화에 그건 줄 몰랐어요. 제 영화를 하도 안 봐서. 천하의 개쓰레기로 나오는 영화 있어요. 아. 악역. 시나리오로만 읽어도, 이런 개쓰레기가 막 이러면서 읽게 되는. 개쓰레기.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 기분 나쁜 하루를 보내고 싶다. 오늘 정말, 오늘 나의 우울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싶다. 이런 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그런 날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좀 냉정해지고 좀 냉정해지고 싶다. 주증치료제. 아, 주증치료제. 그거 나온 다음에, 이게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예. 기분만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의 상업성이나 예. 아, 저 배우 또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없어져 버리는 예.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저기 뭐 밀양의 그 범인 아저씨라든가 그 배역이라든가 예. 김봉남의 우리 형이라든가 그러면 이게 연기는 되게 잘하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그 느낌. 연기를 너무 훌륭히 하시고 보관이 교장 선생님 이런 거는 공공의죠. 예, 그 배우들 공공의적은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 그 공공의적 시나리오는 그 당시 충무로에서 핫한 넘버원 시나리오였고 또 강우석 감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네거티브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셨을 것 같고 근데 하여튼 몇 가지 캐릭터들은 이게 배우한테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아 너무 그거... 네, 너무 세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사람 자체가 막... 네. 김봉남이 진짜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나 안 봤다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싫어. 몇 년 동안 일이 잘 안 들어왔어요. 그거 한 다음. 그리고 또 막 배역도 그거 위주로만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좀 센 배역들이 감독님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센... 이제 그렇죠. 아, 그럼 이제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만 그쵸. 요구가 들어오니까 범인, 살인범 뭐 이런 쪽으로 그 임팩트 있는 살인범. 이 아니라 되게 비호감으로 그냥 버린. 알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쭉쭉 만나보겠습니다. 자, 3699님 거네요. 전 20살인데요. 노래는 김광석 형님이나 세시봉 옛날 노래가 좋고 영화도 12인의 성난 사람들 사이코가 최애입니다. 최애. 최고로 애정한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모르실 수도 저희 최애는 그냥 써요. 그래요? 저희 베테는 어지간한 줄임말들은 그냥 각주가 필요 없습니다. 최고 애정. 네. 슬슬 연애도 하고 싶고 또래 친구들과 같은 취향을 갖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그림은 청청 패션에 선글라스를 쓰고 여자친구랑 산책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12인의 성난 사람들이 뭐예요? 아, 옛날 거. 무성영화인가요? 무성영화는 아닙니다. 예. 그 고전을 좋아하는 성향들이 묘하게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래요. 그래요? 옛날 그 80년대 발라드 같은 거 좋아해요. 80년대는 겪으셨잖아요. 근데 저 아기 때 안 듣고 나중에 접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현역 때 안 듣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90년대 후반생인데 네. 90년 정도부터 디즈니가 막 르네상스가 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디즈니 자체가 약간 클래식을 지향하긴 하지만 그때 르네상스의 시절에 나왔던 것들을 정말 인생 영화로 생각하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를 당시 극장에서 본 스타일이고 90년대 후반생들은 이거를 나중에 접했을 텐데 그게 인생 영화가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이랄까? 근데 그게 확실히 그때 애니메이션이 지금 어떤 그거랑 완전 달라가지고 그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요즘 문화보다는 오히려 그때가 노스텔지아로? 그때 또 황금기기도 했지만 그 지금 애니메이션이나 창작물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옛날 거에는 또 있죠. 지금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흥행 공식 같은 게 딱 만들어져서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스타크래프트 그 대회 끝물 때 네. 다 규격화가 됐어요. 맞아요. 전략이나 이런 것들 너무 최적화가 돼서 옛날 같이 막 좀 뭐랄까 비효율이라면 비효율일 수 있는 좀 구멍이나 그런 전략의 구멍들이 네네.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아 사실 만드는 사람들 실력은 더 좋아지고 있고 네. 그 기술적으로 발전은 하는데 이 장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너무 영화 얘기를 네. 평론가 같이 하고 있네요. 전환 포테킨 가끔 본다고 하신 분 있고 전환 포테킨 그 뭐예요? 아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라고 그 영화의 그 기법을 창시하다시피 한 러시아의 가경인데요. 네 시민 케인 전환 포테킨 뭐 이런 모르는 걸 여쭤봤는데 모르는 걸로 또 설명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몽타주 이론. 그 몽타주 있잖아요. 아, 그건 뭐였어요? 범죄인 그 잡을 때 몽타주. 아, 그건 그 몽타주도 몽타주죠. 콜라주 이론인가? 뭐지? 넘어갈까요? 시네타운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옛날 것 취향, 네. 고전 취향이신 분들. 이 은근히 근데 이런 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서로 이제 좀 공유도 하고 그렇죠. 소개도 좀 해드리고 하면서 친해져서 정모에 나가서 이제 같이 그 교제를 하면 되겠죠 그 사람들과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거나 이상한 취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분의 고민은 대충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취향을 말하면 보통 이제 또래 친구들이에요. 벌레 보듯이 예. 채팅창에 쉰네타운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 배텐만 들어도 웬만한 트렌드는 다 파악되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또 배텐 듣는 분들끼리 정모도 추천드립니다. 어? 이미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한번 했죠. 예? 정영국의 곱창집에서 아 그래요? 네. 어? 네. 4611님 거 가볼까요? 너 채팅창에 너 배텐 들어? 힉! 네. 아, 히! 히! 4611님 거. 옆집이 이사를 가면서 빈집이 됐는데 평소 어색한 친구가 여기로 이사를 올까 말까 고민하며 저에게 물어보네요. 친구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오지 말라고 말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림 신청은 안 하셨는데 옆집에 배영이 이사와서 시루떡 들고 인사하는 그림 뭐 이렇게 그려드리면 될 것 같네요. 히!
이거 되게 어색하겠네요. 근데 이게 옆집이 빈집 됐는데 일로 이사를 올까 말까 한다는 것은 이제 뭐 가족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원룸이나 예. 이렇게 쉽게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작은 집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어색한 친구가 왜 어색하냐면 자기랑 안 맞기 때문에 어색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계속 어색해요. 계속 불편하고. 이거는 확실히 말하는 게 어떨까? 그래요? 이번 기회에 절교를 하는 게. 아, 절교를 해라. 네. 어차피 안 맞을 친구. 어차피 만나서 근데 어색한데. 필요한 친구일 수도 있죠. 아, 필요한 친구.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과에, 네. 둘만 복학생이라든가. 밥 친구. 네. 그럼 필요해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오지 말라고 안 할 텐데요? 간절히 원할 텐데요? 왜냐면은 학교 안 가는 날도 있거든요. 진짜 공간대. 안 맞는데, 네. 그거만 조건이 같은 거예요. 테이블만 채워줄 수 있는. 네. 상상이 너무 잔인하네요. 아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도 밥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예. 아무튼 그 뭐 간단하게 예. 누가 이미 온다던데?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쵸.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근데 예. 다음 달에 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그리고 안 빼면 일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하게 됐어. 이렇게요. 네. 친구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참 이렇게 귀신 나온다고 하라고. 미움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죠? 이렇게 미움을 받네요. 귀신 나온다고 하래요. 귀신 나온다고. 내가 그 집에 거기? 귀신이 나와서 옮긴 거야. 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뭐요? 저 약간 다른 사례인데. 네. 그 동기 형, 그 삼수한 형이 그 복학할 때는 또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늦게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형이 동기 형이 먼저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살던 집을 중간에 팔았어요. 한 학기만 살고 원래 1년 계약이었는데 한 학기만 살고 한 학기는 팔았죠. 이걸 팔고 나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귀신 나와. 이거랑 좀 다르긴 한데. 이분은 이제 위험용으로 귀신이 나온다고 한 거고 네네. 하자고 하는 거고 그분은 나중에 충격 고백. 그래서 내가 참 평소에 못할 짓을 많이 했나 보다. 사람 못 믿겠다. 아니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실망을 많이 드렸으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네, 했을까. 민사 소송감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친구들끼리였으면 그 귀신 예쁘냐라고 했을 거라고. 싸우자 귀신아 그런 귀신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귀신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 귀신 나와나 절교 네, 절교도 괜찮을 것 같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친구가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친구를 한번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어보시는 것도 의외로 근데 친구가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터놓고 하면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쵸. 그게 귀찮아서 그렇지. 저는 친구를 참 못 만드는 스타일이긴 한데 인생 베프 중에 한 명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푸성기님. 푸성기예요. 정말 나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물론 어릴 때입니다. 예. 진짜 쟤는 나랑 안 맞는다. 별로다. 막 이러다가 대화를 한번 했어요. 그냥. 예. 그냥.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동안 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프가 됐습니다. 어떻게 또 그 기회가 아니었으면 되게 친해지지 않...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대충 소 닭보듯 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한 번의 협상 테이블이 굉장히 서로에게 큰 계기가 됐다. 해프닝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푸성기. 내 친구가 배성재인데 친구. 힉! 친구. 역시 인간 사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상회담. 도보다리 회담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 네. 나의 능력과 그의 능력을 반반씩 믿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싸인 제가 추천드리는 거니까 꽤 들을만하죠. 굉장히 신빙성 있는 네.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의 고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스데이 링마벨. 푸성기 형님 산부인과. 네? 산부인과에서 일하시잖아요. 아니요. 아니가? 네. 아니요? 이직하셨어요? 산부인과 아니고요. 이번 주말에 또 보기로 했는데 검색하면 저번에 검색해서 나오시지 않았나요?
나왔죠. 어? 왜 잘못 기억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유방외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유방외과.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진도가 생각보다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 던져드리고 네. 골라서 쓰시라. 아, 아. 괜찮네요. 딱 하나로 이렇게 중지를 모으기가 저랑 이말년 작가는 원래 잘 안 모아지잖아요. 원래는 한 세네 개 드렸었는데 네. 두 개 정도로 좁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1469님 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팀장님이 자꾸 사무실에서 조카랑 통화하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정말 듣기 싫고 그들의 대화도 TMI 그 자체입니다. TMI가 뭐예요? Too much information. 네. 아, 쓸데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한다. 예. 쓸데없는 잡담이라고 좀 이해하면 될까요? 잡담이라기보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예. 쓸데없는 곁가지 얘기들을 해서 아, 듣기 머리 아프다. 귀에서 피난다. 이런 느낌. 그러면 이거는 그거겠네요. 그냥 인간 자체가 싫으니까 그냥 그 대화 내용도 싫은 거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채팅창에 예를 들면 배성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이 많을 때 투머치 토크를 할 때 짜증난다라고 하시는 그런 느낌. 입닥자 백보이처럼. 예. 인간 자체가 싫을 수도 있고 자, 인정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폰 끼고 노래 듣는 건 회사 분위기상 힘든데 뭐 방법 없나요? 그림은 침착맨이 요정이 돼서 제 귀에 대고 TMI를 속삭이는 그림 그렸어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 용어를 모를 줄이야. 반성하세요. 인터넷 용어를 이렇게 모르면 이거 인터넷 용어도 아니에요. 이거 유명한 거예요? TMI가? 땡통 용어 정도? 네. 다들 얘기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TMI야. 저희가 아까 영화 얘기하던 거. 네. 설명 중일 때. 아니 저 개인 방송 하잖아요. 인터넷 방송. 네.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TMI라는 말은. 좀 세계가 다른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TMI. 그렇고. 투머치. 하여튼 이게 상반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용어가 TMI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인싸 용어라고 하신 분 있고 못 읽은 거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이만현 작가가 영어라서 못 읽었다. 사실 그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도 잘 몰랐어요. TMO는 아시죠? TMO요? 네. 군기차. 버스. 아닌가? 기차죠. 기차. 강릉터미널 버스 아닌가? 뭐... 기차. 아 군대에서 타는 기차 TMO라 그러잖아요. 아, 기차였어요? 군인들이 탈 수 있는 기차 아... 애용해 본 적 없습니까? 예, 뭐 그 듣긴 했는데 네.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영어라서 공포증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버스 탔어요. 아 왠지 갑자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같이. 아... 전역증도 안 받은 거 같아요. 버스도 돼요? 아, 그래요? 버스도 된대요. 맞아요. 네. TMO. 죄송합니다. 모르셨죠? 네. 버스예요. TMO. 투머치 그... 뭐죠? 고속버스 되나요? 고속버스도 되죠. 저 강릉터미널에서 네. 그 있는 거 봤어요. TMO. 우등버스 됩니까? 되죠. 그래요? 네, TMO. 그거 아시잖아요. 그 군대에서 하는 거. 그래요? 교통수단. 우등도 된다고요? 우등 1인석도 됩니까? 거의 꿀이, 그쵸, 그 되죠. 자리 꿀인데. 되죠. 되는 줄 알았으면 진작 타고 다닐걸.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한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분은 근데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가 이거. 그쵸? 듣기 싫다. 애교를 부리는 거. 네. 이어폰 끼고 있는 것도 좀 도발행위 아닌가요, 사실? 갑자기 전화통화 시작하면 이어폰을 끼기 시작하는 것도 네. 좀 도발행위잖아요, 사실. 요즘은 근데 이어폰이 줄이 안 달린 블루투스 스타일이 많이 나와서 예. 귀에만 꽂고 있으면 뭔가 저 친구가 지금 전화를 받을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거를 꺼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들 수 있어요. 아. 블루투스 이어폰. 그러니까 제가 참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직장생활 안 해봐서 네. 이 분위기를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블루투스 나오기 전에도 끼고 계셨죠? 네. 그건 블루투스 문제가 아닌데요? 아니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예. 안 끼고 있어도 되잖아.
자, 애교 배틀을 가자고 하신 분들 있어요. 그분의 애교가 얼마나 소름 돋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애교를 근처에서 부려보자. 애교 배틀.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 네. 이게 타인의 행동을 보고 좀 깨달아라. 서브 치자. 개인 통화는 밖에서. 근데 애인도 아니고 조카랑 통화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그 상황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 조카 바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네. 형제자매가 결혼을 해서 조카가 나왔는데 내 자식처럼 너무 예쁜 거야. 처음으로 내 학렬에서 후손이 나온 느낌. 마치 내 애처럼. 조카 바보도 꽤 많아요. 특히 첫 애한테 많이 그러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통화하고 막 이렇게 영상통화 같은 거 하면서 애기하는 경우. 보통 이제 애기한테 맞춰주니까 이게 듣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제3자 입장에선. 뭐뭐 했죠요? 이렇게. 아! 네. 아, 쩌, 쩌. 쩌, 쩌요, 쩌염. 자. 했죠요. 지각했죠요. 저희는 한 두세 개 추천해드렸습니다. 노예 업자염. 5277님. 자, 오늘도 다섯 개까지밖에 못 나갔네요. 심도 있는 얘기를 했다는 뜻이죠. 네. 어떤 분한테 선물하시겠습니까? 침착맨이 요정이 돼서 1469님 귀에 대고 TMI를 속삭이는 그림. 아, 본인을 요정으로 그리겠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TMI가 30%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정도는 선방인 거 아닌가요? 어우, 완전 선방이죠. 그냥 저희는 항상 50% 정도가 TMI인데 원래 멘트 폐기율이 한 80%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침커벨 기대가 되네요. 아, 고전 영화와 김봉남, 정법, TMO 얘기, 버스 얘기로 저희가 TMI를 한 30% 정도 오늘 아주 건전하게 진도 빨리 나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려주십시오. 수산물로 치면은 이제 꽃게 정도. 아예 그 새우. 새우 정도. 네. 꽃게가 더 많이 버리잖아요. 그런가요? 꽃게 거의 못 먹어요. 몸통이나 뭐 그런 거 빼면. 아니 새우 같은 거는 물 무게가 더 많은 경우 되는 경우 있어요. 아, 무게로 했을 때요. 네. 아 그런가? 홍합이나 대합 이런 것. 꽃게는 납이 있잖아요. 아닌가? 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물무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새우 아닌가? 채팅창 봐요. 어휴. 아, 노량진 수산시장 안 간 지 오래됐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량진 완전히 바뀐 다음에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 거기 지금 그거래요. 상권이 뭐 다 막 안 좋아졌대요. 그래요? 네. 완전 화려해졌잖아. 지나갈 때 보면. 네. 그러니까 거기 인터넷 강의가 이제 되면서 유행을 하면서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이 줄고 줄으니까 집이 공실이 나고 공실이 나면서 그 방리담에로 팔았던 음식점이나 그런 게 이제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아, 거기 말고 노량진 수산시장. 네. 수산시장도 안 좋아요? 수산시장? 거기도 안 좋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공시생들이 수산시장을 자주 가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지금 그 해산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노량진 수산시장이 얘기죠. TMI. 주제넘어. 정말 TMI. 아, 이런 게 TMI다. 침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또 주제를 넣어버렸다. 노량진 수산시장도 어떻습니까? 거기 옛날에 그 막 프로그램 끝나고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주차를 잘못하면 진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데서 막 걸어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아직도 그 냄새를 잊을 수 없어. 신시 건물 들어와 있던. 나는 신시 안 가보고 어디 찾아가 보다 보니 또 구식도 있어야지. 아직도 구식 거기 가서 구식도 있어. 노랑, 아직까지 남아 있어. 이게 원래 수산시장 생각해 보면 이게 넓은데 가판이 쫙 빈 데가 없어야 되잖아. 우리 지하
지하 상가의 옷집들처럼. 근데 가면 이제 군데군데 있어, 이렇게. 비었는데. 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따서 그 옆에 가서, 식당에서, 이렇게, 초장 이렇게 먹는 건 아직도 똑같고, 신식은 아직 못 가봤네. 나도, 신식은. 근데, 그렇게 막, 고기를 볼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게 먹은 건 대포항이었던 것 같아. 그게 뭐야? 강원도 대포항 쪽이, 고기들이 진짜 막, 얘는 힘이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고기. 완전 팔팔한. 네. 아. 난리 법석을 치는 그런 고기들. 대포항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 대포항. 새우가, 새우 제 취향 뭐지? 대야요? 가을이. 아, 그렇다. 그, 소래포구 쪽에. 소래포구? 인천도 좋다. 소래포구 쪽에. 말렸다. 한번 가자. 지키지 못할 약속. 아니, 한번 갔는데 너무 좋더라, 진짜. 저, 난 그거 먹으러 그런 데 가는 걸 이해를 못해. 억지로 가는 거야. 오늘. 4월 쭈꾸미. 저기, 안면도 쪽에 가가지고. 소래포구 인천 사람도 안 간다는데. 그래. 소래포구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많이 갔는데. 왜 가는 거지? 근데 뭐 다 또 그 인천 사람들 아 소래포구 안 가. 그러고 막 부산 사람들도 복국 먹으러 저희 금수복국 가자. 아 그런 데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같이 가서 먹으면 괜찮네. 이상 부심 있어. 초원복집 가자 그러면 에이 그런데 안 가 이래도 또 같이 어쩌다 같이 가게 되면 잘 먹더라고. 횟집 갔다가 부산 사람한테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 부산, 진짜 좋은 횟집 어디 있는 것 같아. 그거랑 부산 출신 애들 막 부산 오면 쉿 대접해드렸다 보면 막. 나 오히려 부산 가는데 부산 왜 해 생각이 나서 서울 사는 애들이 부산 친구한테 너 부산 가니까 부산에 횟집 소개해줄게 그러면 부산에서 해 먹지 마. 아, 어, 비싸고. 대부분 그런 스타일. 어, 먹지 마. 왜 맛있냐? 무서운 거 보라는 거? 택시기사들도 다 그러죠. 광안리 간다 그러면 에이 거기 회전 먹으면 안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전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침착맨의 자화상을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게 문의를 드렸는데. 아, 팅커벨이 됐네요. 네, 요정이. 요정. 나방 같습니다, 나방. 네. 어, 1469님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는데, 일단 남자분이라고 가정하고, 네. 피콜로 대마왕처럼 그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투먼치 인포메이션을 아구 남발하는 그림입니다. 네네네. 자, 노량진 요즘 인터넷 강의가 TMO가 버스기 아니게 정글로 쭉 벌려가 말이야. 수근수근 속닥속닥. 아, 괜찮네요. 자, 이분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쏙 드실 거예요. 너무 나방 아니에요? 날개가? 천사면 보통 위에 네. 날개만 있는데 밑에도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게 파닥파닥 나는 아 나는 걸 형상한 겁니까? 아, 이렇게 아 저는 그 표본 느낌 아니 나는 걸 만화적 네. 표현 아시죠? 아,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표정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빠르게 천상 알겠습니다. 자 침커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말몬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오늘자 방송을 한 장에 또 요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 이말년 작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프킬라 뿌리고 싶다고 하신 분 있네.
뿌려봐. 킹커벨은 F키라 뿌려도 안 좋아. 광고 들어온 거 아니야? 해피바디. 아, 그. 지긋지긋지긋해. 그 노래 바뀌었더라고요, 가사. 그 애들이 바로 중독되지 않아요? 그 CF 보면? 네. 그걸로 그림 그리셨잖아요. 되게 따라하기 쉽게끔, 진짜, 가사가. 그걸로 그렸던 거 아니에요? 음이, 예, 네, 처음에. 음이 그러더라고. 그 또, 사랑을 했다 같은 그 음율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따라하기 쉬운 거. 자, 멘트로 끝내겠습니다. 네. 캐니지로. 배성재 텐 9월 8일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 야놀자가 원래 원곡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도 좀 또 유명한 노래예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 저작권 사서 하는 거. 아, 그래요? 아, 그 그렇다고 들었는데. 왜냐면 저 지나가다 원곡을 듣고 이거 야놀자 아니야? 본인의 해피송? 이거 이거. 아, 본인의 해피송인가? 해피송을 알고 있는데. 포포포포 니테일. 그 춤추는 그 노래도 엄청 유명한 팝송이고. 그 지긋지긋해? 아니 아니 소리 그 댄싱으로 뭐야? 손님 시간 피곤하시겠네요. 그 바로 갔다 오셔서. 네, 은근히 두 시간이. 근데 그것뿐만 밤낮이 뒤바뀐 건 아닌데 네. 아침에 원래 보통 한 9시까지 자거든요. 응? 여기서 일어나면 11시예요. 근데 시차뿐만이 아니고 그냥 환경이 계속 바뀌면 몸이 적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물이 여기 깨끗하니까 우리나라가. 맞다, 그거 막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그 대회 아시안 게임 그 대회 무슨 뭐 식사 지급 뭐 이렇게 띄엄띄엄 가짜 뉴스 얘기하기 딱 좋은 스타일로 띄엄띄엄 제목이나 이런 것만 쉽게. 아니 그 원래 물이 좀 안 좋은 나라여서 알아보니까 얼음 그다음에 조금 약간 신뢰가 안 가는 곳에서는 국물이라든가 예. 찬물 이런 걸 안 먹는데요. 배탈 나요? 배탈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갈 때 장티푸스 주사를 꼭 맞고 가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방송단도 거의 다 맞고 갔는데 거의 한 70%가 배탈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물갈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맞아도? 맞아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슈퍼 장티푸스. 장티푸스라기보다는 뭐 가벼운 장염이라든가 물갈이 그래가지고 저는 안 걸렸어요. 이상하게 저는 그 정보를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어지간한 거 특히 이제 IBC라고 인터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센터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중계방송사들이 모여있는 어떤 컨벤션 센터 같은 거 있어요. 네. 우리를 치면 코엑스 같은 데다가 방송국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출장 온 애들을. 근데 거기에 이제 보통 그 한밭집처럼 거기 음식점, 네. 커피숍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입점을 해요. 네. 그럼 이제 걔네들은 장사 잘 되죠. 하도 먹으니까. 근데 요번에는 그 커피숍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커피가 좋아요. 볕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커피 생산을 해요? 네, 커피콩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커피가 맛있는 나라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가서 적응하기도 좋고. 그래서 커피가 오! 커피 괜찮네! 이러고 막 사 마셨는데 물이 안 좋다고 막 배탈이 다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안 걸리셨잖아요. 저는 안 걸렸어요. 장티푸스한테 벽을 친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빨리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바로 TMI입니다. 아, 이런 게. 어, 그 초콜릿이 아직 남았어? 그럼 저는. 아니, 왜요? 이거 왜 가져가세요? 제 거 원래 있던 거. 아, 거기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리벤포인트. 아, 그러셨군요.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좀 오자마자 선수들이 많이들 배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마 음식 이런 거보다도 물. 우와, 대박 사건. 이거 뭐예요? 조금만. 보셨어요? 제가 산 거. 우와, 대박 사건. 진짜 예쁘네요, 이거. 피디님 드셔보셨어요? 네, 오늘 대박 사건. 하나 먹어도 돼요? 네. 잘 먹겠습니다.
와. 와. 리액션. 방송하시는 리액션 엄청 좋으시네. 지가 카드에 리액션만 세져가지고. 와! 7년전 3배 보이시네. 와! 김장독. 김장독. 뭐야. 트렌지야. 위에만 뺏어 먹었어. 이건 뭐지? 안에 있는 건 뭐야? 안에 맛이 다 달라요. 술인 것도 있다는데? 맛있다. 맛있네요. 인도네시아가 초콜릿을 잘 만드네요. 잠깐 이거 좀 주세요. 이거요? 네. 제 선물이요? 네. 색깔 뭔가. 형님이 주신 거? 훔쳐가면 안 돼요? 네. 탐난다고? 견물생심이라고 했거든요. 저 계속 보고 있으니까 훔쳐가시나 안 훔쳐가시나. 계획이 없었죠? 제가 계속 쳐다보는 건? 와, 아니. 가셔야 돼요. 가자. 라면 같이 안 먹을래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안녕하세요. 9월 15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악동 뮤지션 라면인 건가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라면 판매 55주년을 맞아 준비한 드라마 별그대의 한 장면, 전지현 씨의 라면 먹방 소리였습니다. 1963년 9월 15일에 한국 최초의 라면이 판매된 날, 이날을 기념해야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인데 1인당 연평균 라면 소비량이 70개. 물론 라면을 아예 1년에 하나 먹을까 말까 한 분들도 있겠지만 연평균으로 가니까 70개 안에 나요. 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베텐이랑 스테이크 뭔가 안 어울리는데 베텐과 라면 뭔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도 라면 엄청 좋아하고 이 소리만 들어도 진짜 생각이 딱 나네요. 라면 먹으면서 듣기 딱 좋은 라디오 배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만화가 이말년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받고 싶은 그림과 함께 고민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배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배텐 홈페이지 일정을 참고하세요. 물어올렸다라고 하신 분 있고 생라면 꿀맛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일반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70개면 1년이 한 54주 되니까 진짜 일주일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먹는다는 거네요. 치킨 먹었는데? 라고 하신 분 있고 52주인가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대한민국 LPG 2원, 태극제약,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파리바게뜨, 라니아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온더바디와 함께합니다. 상반기에만 한 70개 먹은 것 같은데 평창 때는 거의 매일 먹었으니까 TMI 이런 거요?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아, 물어보시면 물어보지 않았는데. 정보. 연날리신 거 옛날에 그런 거. 근데 저 궁금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거.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얘기만 하세요. 저는 진짜로 그 좀 독특한 경험담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저밖에 없죠? 네. 할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배텐 파수들과 티격태격하면서 액션 쾌감을 느끼는 분 만화가 이말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아, 축제로구나 자리를 꽤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아, 어떻게 요즘 느낌이 어떻습니까? 축제로구나요? 네. 이제 끝나요. 이제 곧 끝나고 촬영은 이거 방송되는 기준으로 해서 아마 다 끝났을 거예요. 아, 평생 할까 말까 한 경험들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저 뭐 김치 먹기. 김치 먹기나 뭐 이렇게 땡볕에서 뭐 이벤트 참여하기. 아, 절대 안 하는 것들. 그러네요. 아, 제작비를 내다버리는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거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보는 맛이 있고요. 예. 나름대로. 진화형 예능이에요. 예. 이게 원래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런 걸 싫어하느냐를 알면 할 때 느끼는 쾌감이 또 있거든요. 아, 그 싫어하는 걸 보면서. 네. 자. 정글의 법칙까지. 해방이로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정글의 법칙은 언젠가 좀 추운 데 갈 때 네. 한번 데려가 달라고 얘기했어요. 의향이 있습니까? 있어요. 네. 정법팀 PD들이랑 친한데 네. 네, 항상 얘기합니다. 벌레만 아니면. 네, 벌레 안 나오는 추운 데 갈 때 나 데려가라. 네, 있고. 자, 어느덧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추석에는 이제 요번 추석은 처음으로 친척 그 모임으로 안 하고 가족 모임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 시범 파일럿으로. 그래서 그게 좀 괜찮으면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는 좀 기대가 좀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원래 친척 어르신들하고 다 같이 만났죠. 네. 서울에서. 근데 그러면 이말년 씨나 처가 부모님 댁에 다른 친척들은 안 오신다? 각자 그 댁에서 각자 하신다. 그쪽 어른들이 사람 모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러니까 사촌 형은 사촌 형 그 큰아버지랑 이제 지내고 이런 거죠. 그렇군요.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쵸. 왜냐면 또 일하시고 하는 게 또 있으니까 어른들은. 네. 아무튼 이게 명절 때 너무 고통이 가중되지 않길 바라고요. 배디 추석 휴가 있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TMI를 얘기할 뻔했는데 물어보신 분 있으니까. 저는 명절 문화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배텐도 하셔야잖아요. 배텐 일하는 건 하죠. 자, 추석 당일에 생방송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딱히 할 게 없으실 분들이 꽤 되실 것 같거든요. 배텐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이제 사촌동생하고 싸워야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배텐 청취자들 분들 중에. 그래요? 좀 이렇게 채팅창으로는 이제 짓궂게 하시는데 실생활에는 또 이제 또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을 또 제사도 엄청 지내시고 뼈대 있는 집안의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있을 테니까. 종갓집 있으신가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그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문자가 왔는데, 이덕훈님. 아, 말년님 개인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침투부 수호자도 뽑으시고, 새로운 컨텐츠 개발도 하시고,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근데 진짜 혼자 방송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걱정, 걱정. 요게, 그냥 하면은 하나도 안 힘들죠. 그냥 평소에 게임하듯이 하면 네.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컨셉으로 해야겠다, 어떤 기획으로 해야겠다, 그게 들어가면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요. 힘들다. 하기 싫어, 귀찮아서. 그래요. 강남일님, 이말년 작가는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웃었던 일 뭐가 있었나요? 저는 웃음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저 얼마 전에 그 검색어 검색량이 어느 게 더 많은가 그 게임을 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가 두 개 뭐 있으면 어떤 게 검색량이 그 높을까 뭐 이렇게 맞추는 건데요. 그 장고 아세요? 장고? 장고요? 우주보안관? 요거 그 장고 언체인드라고 나왔었거든요. 게임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검색량이 많을까 아니면 다른 단어가 더 많을까. 그래서 그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고를 DJ 양고라고 읽어가지고 제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시청자분이 알려주셔서 그때 저도 모르게 빵 터져서 계속 웃었던 기억이. 아 이게 그 영화 제목인가요 혹시? 분노의 추적자. 그 무슨 타란티노. 족쇄를 말하는 거라고 했던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영화가 장고하면 그거랑 비슷한데. 영문 제목 저도 몰라서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가 예. 장고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영문 제목은 왠지 장고 언체인드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내용이랑 딱 맞거든 제목이. 그 DJ 안고예요. DJ 안고 언체인드. 아, 넘어가겠습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아, 난 또 장고라길래 김덕수 생각했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 같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리빙포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리빙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그 앞에서도 문자 그가 있었는데 땡튜브 편집자분을 새로 뽑았어요. 아, 먼저 네. 하시던 분이 이제 사정상 그만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하. 뽑았는데 그 이제 지원자가 막 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골라야 되는데 다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피치 못하게 면접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분 정도 이제 선정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일이 주어질 건데 가능하신지 이런 거 여쭤보면서 하다가 어느 한 분한테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전화를 하다가 그래서 되게 친하게 이제 막 얘기하다가 딱 끊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 발표를 이제 전화로 돌리잖아요. 네. 최종 면접자분한테는 그래서 탈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될 줄 알았는데 네, 분위기가 네. 너무 화기애애해서 그래서 제가 아 미안하다 네. 급 미안해져서 마침 작업실 근처 사시길래 네. 밥 한 끼 사겠다. 그래서 그 개인 방송에 출연 한번 하셨습니다. 갑질을 약간 그런 방송 쪽으로 풀었네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 먹고 희망 고문을 하는 방송. 예. 갑질도 컨텐츠가 되는 남자 이만현 씨. 저도 골수까지 빼먹었네요. 그러게요 본의 아니게. 아, 이게 사람 뽑는 게 참 힘들어요. 네 그리고 네.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막 어디에다 둬야 될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요 능력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지원자가 몇 명이라고요? 되게 많으셨어요. 그 한 72분 한 명 뽑는데 네. 72대 1이네요. 그렇죠. 야 거의 SBS 아나운서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오바이죠 또. TMI인가요, 이것도? 주시은 아나운서 경쟁률이 아마 2,500대 1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 침투부 정도 되네요. 그 정도는 아니죠. 자, 아무튼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죄송합니다. 헛소리에서. 네. 자, 리빙포인트 뭡니까 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읽으셔야 돼요. 죄송해서. 네. 자, 뭐냐면요. 그런 좀 약간 공식적인 일을 할 때는 네. 좀 엄근진해야 한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면접으로 사람들을 뽑아봤는데 이만년 씨가 자기 편집자를 뽑을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공정하게 저는 사람 뽑을 때 평가를 해봤지만 네. 누구에게도 리액션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 공평하게. 네. 왜냐면 한 명이 재밌다고 해서 와 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똑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완전 반대로였어요. 압박 면접이 아니고 헐렁 면접.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자기의 컨텐츠를 편집해줄 사람한테 굳이 압박하거나 예. 무표정한 리액션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오히려 교감을 해야 이게 되는 거니까. 너무 교감을 해버려서.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다. 이 생각입니다. 내 돈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라고 정리하신 분 있는데 전혀 그런 것과 다르죠. 자, 리빙 포인트는 뭡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일에 임할 때는 엄근진하는 것이 좋다. 아무튼 저도 그 결론으로 갈까봐 생각을 했던 건데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어줄 사람이면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거라 약간 룸메이트 찾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룸메이트 막 미국 미드 같은 거 보면 룸메이트를 인터뷰해서 뽑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 잘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룸메이트, 뭐, 이렇게,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 집 구할 때, 원래 같은, 아, 면접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력서나, 아. 뭐, 이렇게 지원서 이렇게 보고, 네. 어떻게 사시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발톱 며칠에 한 번씩 깎는지,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 그만 바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프렌즈 얘기한 건데. 그거잖아요. 엄청 옛날 시트콤. 엄청 옛날이죠. 조이. 조이. 뭐니까? 로스, 레이첼. 네, 맞아요. 예, 챈들러. 챈들러 맞아요. 아, 지금 봐도 재밌던데. 자, 리뷰 포인트 갖고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6775님 거부터 만나보죠. 핫하다는 블루투스 이어폰 저도 드디어 샀는데요. 문제는 제가 평소 지갑이며 카디건, 우산 등 뭐든지 잘 잃어버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무슨 장치라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쿨하게 통화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아, 잃어버리기 쉬운 거잖아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선이 없잖아요. 선도 없고 네. 대신에 선이 없는 대체품이 그겁니다. 케이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네. 케이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덜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주머니에 네. 쏙 들어갑니다. 이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제 생각에는 뭐 이어폰이 발명된 이래 네. 가장 혁신적인 기능만 네. 디자인은 모르겠고. 근데 이게 이 블루투스가 다른 회사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죠.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가 다 있어요. 아. 이 케이스가 충전통을 겸하기 때문에 보통 안 쓸 땐 여기다 꽂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이 있는 이어폰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서 주머니에도 이렇게 넣어버리면 괜찮고. 제가 무슨 영업사원 같은데. 아, 툭 치면 TMI라고 하신 분 있네요. 얼마예요? 예? 네? 얼마예요? 보통 블루투스 이어폰이 20만원 정도? 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만치 않네요. 아, 채팅창에 이거 치실 아니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치실통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러네요, 또. 그렇게 보니까. 네. 이거 사기 조심해야겠다. 이거 중고거래할 때. 아. 열어보고 꼭 사야겠네. 열었는데 치실이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루투스 이어폰은 주호민 작가님의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요?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주호민 작가님. 근데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은 찾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사과폰으로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있는 곳이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오. 그 이 이어폰이 괜찮네요. 이어폰에 소리가 삐삐삐삐 나요.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오, 그런 기능이 있구나. 네. 이 이어폰 아니죠. 이거 사과폰인가요? 사과 이어폰인가요? 네. 그러면 되죠. 그래요? 사과 이어폰하고 다 연결돼서. 그거 몰랐네. 내 사과폰 찾기 거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것도 연동이 돼서 돼요. 오, 아셨죠? 재밌겠다. 오늘 밤에 그거 하면서 놀아야지. 예? 기능은 몰랐어요. 아무튼 이거는 걱정 해결됐죠? 네. 잃어버릴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장치 이미 돼 있다. 네. 그리고 걱정하는 것보다 케이스에 항상 꽂아놓고 보관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기 때문에 네. 케이스 채로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한쪽만 잃어버리거나 둘 다 잃어버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하지만 단 귀에 꽂고 찾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경계를 하자.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귀에 꽂고 계속 찾는 경우. 네. 어우, 빨리 방송 끝내고 가서 놀아야겠네. 허종호님 거. 아, 줄로 연결해서 허리에 차라고 하신 분도 있고 20만원 넘어가면 원래 잘 안 잃어버린다고 하신 분이 있고 맞아요. 좀 조심하게 됩니다.
눈 감고 던지고 탐지놀이 하자고 저한테 놀이를 오늘 밤 추천해준 분 있습니다. 어? MT 가서 해볼까? 아, 그 귀뚜라미 소리가 나요. 찌르르르 뭐 이렇게. 찌르르르 해요? 그, 와! 그런 귀뚜라미 소리. 빨리 끝내야지. 허종훈님 거 없고. 시간 오전에 노래를 듣고 아, 그래? 가려고 하는데 몇 분만 좀 더 떠들면 될까? 몇 분만? 2분? 아, 2분 더 떠들라고? 아니, 2분이 또 하기엔 또... 아유, 뭐 TMI가 많으니까. 진짜 하실 건가 봐요. 근데 해야죠. 네, 할 수 있어요. 지금 준비돼 툭 치면 TMI입니다. 아. 우리 테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만. 똑같이 했고. 빨리 끝내야지. 잠깐만, 잠깐만. 들렸나? 들려요? 그런 귀뚜라미 소리. 빨리 끝내야지. 자, 우리 박지성 해설위원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나 선물해 줬었거든요. 생일 때. 아, 예. 근데 정말 잘 쓰고 다니더라고요. 저랑 취향이 비슷합니다. 그분은 그동안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안 써보신 네, 거예요?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샀는데 제가 사줬다고 고마워하면서. 근데 꼭 그런 물건이 있어요. 네. 사면 잘 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사게 되는. 아무튼 이게 그... 처음에는 저 굳이 뭐 저까지 저렇게 20만 원 주고 사야 돼 하는데 예. 써보면 이제 줄 없는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돈값으로요? 네. 그리고 이게 케이스가 예. 그 주머니 속에 주머니 있죠? 예. 작은 주머니. 예. 딱 거기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게 만든 것 같아요. 그거 원래 뭐 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네? 그 주머니 안에 그 조그마한 주머니 뭐 넣으라고 만든 거예요, 원래는? 동전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동전을 제가 넣어봤거든요. 네.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아, 손가락이 만든지 안 들어가니까? 네,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라이터 주머니라고 하신 분 있고 건빵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블루투스 이어폰 찾기 놀이 베스타그램 라이브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오, 재밌겠는데요? 박지성이 그걸 고민해? 김민지 피셜 박지성은 살까 말까 고민하다 안 산다 라고 통제력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 진짜 게... 진짜 진짜 필요성을 느낄 때만 사시나 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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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더라고요. 대단한 그 심사숙고 절제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아. 비행기 타고도 카드 게임밖에 안 해요. 신중하신 선배인가 봐요. 네. 카드 게임이요? 네. 어떤 그 무슨 컴퓨터 사면은 기본으로 지뢰찾기랑 있는 카드 있죠. 스파이더 이런 네. 거. 프리스. 그거 그게 아. 최고의 유희입니다. 아.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박지민 에이프릴 풀스. 그거 좋아하시면 제 유튜브에 그 강좌가 있어요. 지뢰찾기? 지뢰찾기 프리셀 강좌. 스파이더 카드. 아 프리셀이지 참 그게. 그런 거 있으니까 네. 보시고 배우시라고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왜 스파이더 카드 게임이에요? 그 검이 8개 다리처럼 이렇게 뭐 돼서 스파이더 카드 게임 그래? 알고 있어요. 프리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스파이더 카드 아, 게임 스파이더는 프리셀, 아니고 프리셀도 프리셀. 따로 있어요. 그거 이렇게 모양 다르게 맞춰야 되는 거. 끝나면 그 쾌감 있잖아요. 통통통. 무한.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꽉 안 채워지면 굉장한 상심이 생겨요. 그 카드로 다 덮어야 되는데. 아 오늘 밤엔 할 게 많네. 지뢰찾기는 근데 끝까지 할 생각만 있으면 지뢰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함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겠습니다. 지뢰를 밟는 걸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배성재 10 함께 오겠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소. 자 허종훈님 고민부터 가보겠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있는데요. 뭐 집안일 좀 시키려고 하면 아프다고 징징댑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20대 건장한 남자가 그렇게 자주 아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프다는 거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림은 아프다는 친구 집안일 시키고 저는 해먹에 누워 휘파람 부는 그림 그려주세요. 요즘 집안에 설치하는 해먹이 있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해먹을 좀... 해먹은 막상 누우면 그렇게 안 편하잖아요. 되게 편한데? 예? 엄청 편해요. 어?
누워 보셨어요? 예. 어디서요? 하와이인가? 어, 동남아시아인가? 정말? 가서 했었어요. 어, 저 편하신데요? 너무 편했는데. 이렇게 말리던데요, 몸이 이렇게? 그래요? 예. 아, 전 또 정글의 법칙 얘기하게 되는데. 정글의 법칙 2주차, 아, 3주차에 갔었던 곳이 그 약간 바닷가였거든요. 예. 거기 해먹을 나무 사이에 이렇게 어설프게 설치했는데 저도 해먹 보면서 이거는 사실 몸 자세가 별로 편할 만한 게 아닌데 잠깐 눕는 사진 찍는 용도겠지 하고 누웠다가 거기 잤어요. 너무 편해서. 아, 저 이거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박수 한번 쳤어요. 김병만 아, 씨가 제대로 설치해줘야 편한가 봐 라고 하신 분 있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아, 예, 진짜 촬영하고 막 있는 걸 알았는데도 저도 모르게 그냥 잤어요. 벌레가 있는데도. 벌레가 좀 있는데도. 그 정도니까 많이 편하다. 네. 아, 분석. 호텔에 있다가 해먹에 눕는 거랑 정글에서 해먹에 눕는 거랑 다르다.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 이후로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해먹? 아니, 이용을 못하죠. 어디 해먹이 없잖아요. 뭐 관광지 가면 있어요. 보통 걸려있어요. 이렇게 그 해변가나 막 그런 데 좀.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해먹. 근데 집안에 설치하는 게 있나 해서. 아, 지방에 설치하는 게 있대요, 우리 작가가. 아, 그래요? 오, 어떻게 설치하지? 오, 조립을 해서, 그 나무 같은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어쨌든 이게 핵심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해먹이 사실은 이제 좀 만화에서 나오면은 이제 좀 상징적인 그거잖아요. 좀 네. 편안하고 이제 막 평화롭고. 그렇죠. 이렇게 막 할 것도 없고, 그런 뜻으로 이제 해먹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는 소파가 최고죠. 예, 그렇죠. 아, 홈쇼핑에서 해먹을 지지대랑 같이 판다고 하는데 또 TMI로 가네요. 청취자들이 TMI예요? 이분들은 거의 99% 멘트의 99%가 이제 폐기해도 되는 상관없는. 아, 여러분 배튼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여기 그 침투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 야자수 나무에 연결해야 제맛이라고 하신 분 있고 누가 누구한테 아, 폐기할 멘트라고 하냐고 하신 분 있고 침투부 구독 취소했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 진짜 세게 한번 쳐볼까요? 쳐봐서 친구를 한 대 때려라? 네 쳤는데도 미동 좀 제대로 안 움직이고 그냥 때리는 대로 맞으면은 진짜 아픈 거. 아. 근데 때렸는데 벌떡 일어난다거나 활슬쩍 놀라서 아파 이러면서 이렇게 액션이 정상인처럼 이제 되면은 아. 꾀병. 왜 보통 그 자는 척하는 친구를 간지럽혔을 때 못 예. 견디는 것처럼 예. 건드려봐라. 엉덩이 부분을 세게 걷어차 보자.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자. 치킨 시켜보면 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바로 아픈 게 싹 가신다고. 아, 그러네요. 아니, 이거 어때요? 치킨을 시켰는데, 야, 닭다리 하나 남았는데 내가 먹는다? 이러 오나 안 오나? 얼마나 빨리 오나? 네. 아, 베컴이 누워있는 애 공으로 맞추니까 벌떡 일어나던데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축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침대 축구할 때, 약간 성질나게 하면 벌떡 일어나는 경우. 그게 그, 축구에서, 전략이에요. 그 침대 축구가 그 득점을 해서 유리한 상황일 때 시간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네. 근데 그 루즈 타임 맞죠? 거기서 더 시간을 추가로 주잖아요. 그 소모한 시간만큼. 네. 근데 어차피 누워봤자 더 주잖아요. 아 근데 게임처럼 그게 정확하게 디지털로 계산돼서 추가 시간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그 사람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네. 50분이에요. 축구는 예. 90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 압박감을 느끼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80분쯤에 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1대0에서 상대가 침대 축구를 한다는 의혹이 확실하면 예. 압박감이 되죠. 정신적 압박감. 아... 아무리 추가 시간이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예. 90분에 또 그걸 하는 거랑 시계에 따른 압박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공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축구계에서는 인정을 하는 전술입니까? 인정하지 않죠.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뚜렷하게 이제 의도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아. 그 침대 축구를 좀 못하게 예. 보통
좀 부상을 입은 듯했는데 저게 부상이 심하지 않다. 예. 혹은 이제 누워서만 그냥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생각을 들지 않기 위해서 아예 원칙적으로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주심이 일단 내보냅니다. 아. 나가서 치료하고 들어와라. 아. 경기는 재개시키고. 아. 들 것이 들어오죠. 그러면. 근데 이제 들 것 들어오고 의료진 들어오고 이런 시간 자체가 지고 있는 팀에게는 엄청난 압박이기 때문에 아, 경기 흐름이 끊기잖아요. 예. 지고 있는 팀들의 기세는 대단하거든요. 예. 동점을 만들겠다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가 멈춰지면 굉장히 진이 빠지고 땀도 식고 빨리 그 흐름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자꾸 막 흐름을 끊고 막 이러면은 그렇죠. 아, 제대를 10분 연장시키는 거랑 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지만 당하는 기분이 이상하고 그 친구도 들 것에 들려보내자. 친구는 들 것, 나는 해먹. 이렇게 허종우님의 룸메이트를 침대 룸메이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들 것을 실어서 밖에 내보내자. 이거 어때요? 그러면 제 그 나중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면은 쓰러져요. 네. 근데 이분이 꾀병인지 진짜 아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라운드가 찡 열리면서 그 부분만 열리면서 쏙 데려가요. 그러면서 쏙 다치면서 바로 투입. 들 것 뭐 이거 이 시간도 없이. 아. 그리고 치료면은 치료대로 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때쯤이면 뭐 선두를 먹이는 일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의 열감지 시스템 같은 걸로라도 예. 저 사람이 진짜 여기에 어떤 타박상을 입은 것인지 아닌지 예. 그거를 순식간에 체크를 하는 거죠. 주심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 드론 4개 쓰면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들 것. 들어서요? 해가지고. 근데 드론이 네. 조종이 잘못돼서 각자 퍼지면 어떡하죠? 아 그러면 위험하죠. 아니면 인형 뽑기처럼 이걸로 집어내라. 그 떨어뜨릴 확률이 한 28번 아닌가요? 30번에서 28번은? 부심이 그러면 동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부심이 하나요? 주심. 주심은 그거 심판 봐야 되니까. 부심이 대기심. 대기심이. 대기심. 만화적 허용 인정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드론 처참이라고. 방향 잘못 가면 안 된다고. 심판들이 서로 하겠다고 동전 걸어놓으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아, 왕진 의사 부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네요. 이거 아이디어들이 많네요. 이게 그 알파고처럼 네. 집단지성 다 모여가지고 그 해결책을 짜내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피파는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피파가 굉장히 게으른 집단이라고 느끼는 게 축구가 발명된 지가 지금 2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너무 고전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잘 모르지만 네. 좀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거. 축구는 이제 공 하나로만 해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단순하게 복잡하게 안 하고. 예. 원시적인 방식을 유지하는 게 그들의 어떤 클래식한 자존심. 아, 맞아요. 그런 예. 것 같아요. 미국 출신의 스포츠들은 대부분 좀,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시청자나 그 예. 관전하는 사람들 위주로 게임성을 계속 개발하는데, 예. 유럽에서 나온 또 이제 축구나 이런 것들은 고전적인 부분을 좀 유지하고 있다. 아, 얼마나 게으르면 아직도 발로 하냐고 하시겠고. 넘어갈까요? 예. 네. 내보내라. 들 것을 실어서.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좋아해. 좀 급진적으로. 이 20세기에 아주 성공적인 스포츠였으니까 21세기에는 좀 급진적으로 게임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적으로 그렇고. 손댈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있으면. 전반 후반을 쿼터제로. 쿼터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광고 껴넣기.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 끊기니까. 그 대신 선수가 오래 쉬어서 더 박진감 넘치게 뛰지 않을까요? 쉰다고 해서 꼭 선수가 체력이 이렇게 쿨타임 오르듯이 오르는 건 아니고 게임처럼 되죠. 오히려 흐름이 끊겨버리면 아. 네. 그 막 흥분 상태가 식어버리면 또 그게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옵사이드 룰이 이제 축구, 현대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좀 개정한다든가. 이거 어때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선수마다 피버 타임이 있어요. 30초가 주어져요. 아니, 10초. 손 쓸 수 있어요. 10초는. 아, 10초는? 한 경기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게임 그 슈퍼 그 모드처럼. 아. 채팅창 보셨어요? 게임임?
아, 이게 TMI. 네. 근데 어쨌든 그 축구가 갖고 있었던 그 느낌을 네. 가장 진화시킨 게 NFL이다. NFL은 그거잖아요. 그 미식 축구. 그쵸? 네. 미식 축구. 미국식 축구. 자, 가보겠습니다. 호주식 축구도 있어요. 오지 풋볼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쵸? 오지 풋볼.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좀 빨리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어, 3669님 거. 고3인데요. 대학생이 되고 처음 가는 OT에서 아싸랑 인싸가 갈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대학교에서는 인싸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인싸가 될 수 있을까요? 인싸처럼 행동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림은 20살이 돼서 커다란 생맥주 마시고 있는 누가 봐도 인싸인 제 모습 그려주세요. 아, 글을 아싸처럼 쓰셨나요? 이미 아싸 확정 같은 예. 느낌이 나는 글이었는데 인싸가 꼭 돼야 되나요? 어, 근데 계속 아싸라고 살아서 인싸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아, 정장 입고 OT 가면 인싸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어, 이미 걱정하고 있는 넌 이미 아싸다라고 하신 분 있고 OT에 정장 입고 오는 그 학우는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있어요. 네. 있고 특이한 복장으로 오는 사람들은 인싸가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예. 베텔의 사연 보낸 것부터 아싸다. 그게 좀 그렇죠. 혼밥 적응부터 하라고 하신 분 있고 한복 입고 가면 인싸 된다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OT는 가봤는데 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OT랑 상관이 없어요. OT를 가든 안 가든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OT는 어쨌든 그 숙박을 하는 거죠? 네. 1박. 어,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저는 말씀 안 하셔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입학 좀 전에 신입생 환영회를 한번 가보고 네. 대학교 관련된 건 아무것도 가지 않았어요. 어, 저는 아예 안 가셨을 줄 알았는데 아! 한 번 그 학회 MT 비슷하게 예. 본 적은 있는데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자주 나오시죠? 꼬박꼬박 나오죠? 수업은 거의 100% 네. 시험은 안 본 경우도 있었어요. 수업은 다 나가고 그러면은 캠퍼스를 이제 지나가다가 네. 수업 이제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같은 반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러면은 인사 하나요? 모른 척 하나요? 인사할 땐 하고. 네. 뭐. 의도적으로 피한 적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왜 피합니까? 닥쳐오는 운명은 받아들인다. 어, 아, 친구랑 인사하는 게 뭐 딱히.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닥쳐오는 운명은 맞서 싸우겠다. 맞서 싸울 게 뭐야? 뭐를 겁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야, 네. 다 싫어하신 줄 알고. 아니, 아니에요.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네. 알았고. 자, 아무튼. 저는 그리고 1학년을 두 번 했는데, 네. 묘하게 반복된 루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봤는데, 보통은, 확실히 일단 잘생긴 사람들은 인싸가 될 확률이 높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의외로 재수생이 인싸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동기들을 나이 어린 동기들을 쉽게 하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친해지기가 좋아요. 뭐 약간 형이라고 해서 밥을 한번 사주면서 인싸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저는 애매했어요. 유급을 했기 때문에 형이긴 형인데 뭐 유급, 애매한 느낌. 유급을 고등학교 때 하셨어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했으면 좀 그렇고.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때 유급이라는 게 있나요? 있어요. 그래요? 네. 아, 학점이 뭐 안 되고. 1년 리셋 하는 거 있죠. 아, 완전 그 미달로 나오면 그게 한 번 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고 아.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네. 그렇고. 근데 출석은 다 했습니다, 진짜. 아, 출석은. 아. 근데 왜 이게 유급이 되신 거죠? 제가 시험을 안 봤어요. 제가 그때 처음 1학년을 할 때 예. 다른 학교의 시험을 보고 싶어서 학교를 정말 공부의 장으로만 쓰고 시험은 안 봤습니다. 배수의 진을 칫다 이런 마음으로. 병이 도졌군요 또. 무슨 병? 그 특이한 거 하고 싶은 병.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목표를 하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시도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반수라고 볼 수 있죠. 반수. 네. 저는 잘못 이해했어요. 학교 중간고사를 다른 학교 가서 중간고사를 본다는 얘기를
되게 힙하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요. 아, 저, 아니, 그래, 그래서, 아. 그건. 근데 이 오해할 만하게. 그건 정신 창란이잖아요.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하셔서. 저 진짜 그렇게 말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네. 잘못했네요. 아, 그 정도로 제가 홍대병인 게 아니고요. 아, 진짜 힙하네요. 그래서 아, 제가, 아, 병이 도지셨네요. 아, 그래서. 수업을 다른 학교 가서 듣는 청강생은 가끔 있지만, 네. 시험을 다른 학교 가서 보는 그런 방법. 아, 채팅창에 오해한 사람 많은데? 라고 하셨는데. 아, 아. 제가 다음에 단수를 실패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그 되게 괴짜 같은 행동을 하시고, 저 그렇게 괴짜 같진 않습니다. 그, 아니, 그 일화를 말씀하시고, 예. 쿨하게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어서. 아니, 저는 그렇게. 그 그래서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괴상한 행동을 이렇게 많이 한 스타일이 아닙니다만. 아, 근데 일화가 되게 독특한 일화가 많으세요. 제가 들어보면. 알겠고요. 아, 속보. 배성재 중간고사 홍대에서 봐. 홍대병 걸려서 중간고사 홍대 가서 봤다. 힙스터 중간고사. 아, 진짜 힙하네요. 네. 내 시험 장소는 내가 정한다. 아, 그렇지 않아요. OT에 멀티탭 가져가면 인싸된다. 아, 맞네요. 맞네요. 멀티탭. 저거 가져가면 인싸돼요. 정말 인싸됩니다. 그리고 여분의 충전기를 좀 더 준비한다면. 아, 핸드폰 충전기? 네, 한 두세 개 더. 그거 거의 서비스 센터 수준 아닙니까? 예, 네, 그, 그 정도로 네. 가면 인싸돼요. 아. 멀티탭은 근데, 어쨌든 19짜리가 있고, 네. 5구짜리가 있고, 버튼형이 있습니다. 네. 멀티탭 제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네. 다른 이동 장소 아, 집에 멀티탭이 때. 많아요. 그리고 아, 네. 출장 갈 때 멀티탭을 좀 넉넉히 가져가서 아, 나눠줍니다, 또. 아, 후배들한테. 아,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겠네. 깜짝 놀래. 왜냐면. 까먹은 사람 꼭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멀티탭은 생각들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아, 그쪽에 예. 콘센트가 우리나라랑 다르면 그 콘센트들을 여러 개를 갖고 오려고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여러 개 갖고 오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보통 한 개나 두 개 가져가서 갔다가 꽂을 게 많아서 힘들어 하는데. 거기서 멀티탭을 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 멀티탭을 꽂아서 하면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어쨌든 이거는 OT보다는 예. 그 해외 나갈 때 멀티탭은 정말 쓸만하다.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근데 채팅창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백가추라고 하신 분 있고. 드라이기 가져가도 인싸될 수 있다. 드라이기. 모두가 환영한다. 드라이기 근데 가져가기 너무 커요. 그래요? 네. 저는 괜찮다 생각해서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자, 예비군 훈련에 멀티탭 가져가서 본의 아니게 인싸됐다고 하신 분 있고 내 주변에서 옹기종기 그 전원 꽂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부루마블 들고 가면 인싸된다고 하신 분 있는데 부루마블 들고 가면 근데 인싸보다는 은행장 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복불복이에요. 그게 그 되게 뭐라고 그러죠? 별로 안 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냥 시큰둥한 경우. 네. 아니면 성의 때문에 억지로 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니까요.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브루마블 꺼냈을 때 반응이 브루마블이다 하고 바로 열고 막 뒤적뒤적거리면서 네.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게 예의거든요. 브루마블이네? 네. 이러면 할래? 라고 대체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처음 만났는데 야 브루마블이야 이랬는데 그 요즘 누가 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야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아, 처음에 은행장 하면 마피아 할 때도 사회시켜서 거기에 못 낀다고 하신 분 있고 김부각 가져가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핫한 검색어에 오른 음식 가져가는 거. TMI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그림을 아니 평소만큼 하셨어요. 오늘 3개 해결했네요. 예. 자, 어떤 분께 그림 선물하시겠습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쿨하게 통화하고 있는 모습 그리겠습니다. 네.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면은 그걸로 통화가 되나요? 되죠. 아, 여기로 들리니까요? 네네네. 아. 이게 끼면은 일로 이렇게. 이거, 여기에 있는 그 귀 아래 부분에 있는 게 또 스피커 역할을 하죠. 그렇죠. 마이크 역할도 하죠. 그, 아, 그쵸. 아, 스피커래, 마이크. 이게 참 혁신이에요, 혁신. 에어팟 탐지놀이를 오늘 밤에 해야겠네. 그런 게 있는지 몰랐네. 에어팟 있니? 뭐요? 네. 그래? 왜 안 써? 근데 써요. 근데 잃어버렸어 나는 한 번.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어디다 내 집에 간 거야. 상트 배테르부르크 갔는데 거기에
이거 도색해주는 업체가 호텔 앞에 있더라고. 그래서 아, 검은색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이 좀 안 튀게 살구색으로 해달라면 솔직히 아직도 거슬리긴 거슬리는데 이게 약간 휴지나 아, 여기만? 담배 꽂고 있는 여기, 것처럼 여기 대만? 너무 모양이 안 살구색 하얀색이라 그래 티 안 나게 이제 꽁초 느낌이 나지 귀에 꽂고 있는 야 하여튼 뭐 보면은 그러니까 어, 수기 씨, 도대예요? 근데 다른 제품 아, 연가시 나온 것 같다는데 연가시. 이 꼬다리가 없어, 딴 데는 딴 건. 쌍대. 보통 돗대를 귀에 꽂고 다니네. 뭐 케이스 뭐 군대에서 말년병장들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알죠. 그 예비군 심리. 평소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도 군대 가서 말년병장 되면 말년병장만 이렇게 낄 수 있는 거예요. 상병이라고 일명 이러고 다니면 큰일 나죠. 해이해진 모습. 해이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강박이 있어. 그러면 말년병장들이 이거 여기다 꽂고 다니. 그냥 여기다 넣고 다니면 되죠. 그러니까 너는 못하지만 난 할 수 있어. 할 수 이거를 이따가 이제 그러면 주머니가 하니까 이제 간편하게 이제 한 대 피우고 뭐. 담배를 안 피워서 여기에 올리는 심리는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 영화 보면 많이 클리셰인데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담배 하다가 막 맞아요. 형님이 후배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대 불고 이제 되게 그 기본적인 장치죠. 말년병장 이거 깔깔이 뭐 바로 이렇게. 바로 피려고 여기다 꽂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쉽게? 그냥, 그냥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이 그치. 멋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버리기 아까워서? 예? 버리기 아까워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등병 때부터 고참이 그러고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담배 값에 담배가 여러 개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떤 효과처럼 탄탄해서 안 부러지잖아, 이렇게. 자기들이 뭉쳐있으니까, 단결돼가지고. 근데 담배 값에 담배가 한 대만 있어. 주머니 넣어도 아니야. 그럼 부러질 확률이 높고. 아, 부러지지 않는 안전한 효과도 있고. 논리적인데요? 어, 논리적이네. 이제 이해가 좀 되네. 굳이 하나를 여기다 했지만 따로 그 다음 사람들은 그딴 거 모르겠고 어쨌든 병장 되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지. 꽉 차 있어도 하나만 이렇게 빼고. 그런 사람들은 없나 이렇게 그 스댕으로 된. 거기다 넣고 다니는 고급스럽게 또 뺏긴 아 갑으로요 그 이렇게 열어서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전 그 담배값 그 철로 된 그게 누가 아 난 내가 담배 피면 케이스 허세로 갖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들이 많이 쓰잖아요 아 그러니까 옛날 막 그 고전 영화 같은 거 네. 아가사 크리스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보통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포라이터 그런 거 신경 쓸 것 같지 않아? 챙. 예. 그래서 군대 있을 때도 지포라이터 쓰는 그러니까 말년되면 휴가 나와가지고 지포라이터 무겁지 않네. 그래서 불편해서 하는 차별하고 싶은 시. 나중에 불편해서 안 쓰죠. 그래? 왜냐면 그 싸구려도 기능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라이터를 잃어버리 버렸다 하다 보면은. 그냥 결국 싼 걸로 가요. 색이 있어? 응. 핸드폰을 요새 주머니에 다들 넣고 다니듯이 이 정도 사이즈의 담배 케이스 정도는 담배 피는 사람이면 갖고 다닐 것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인식이 그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꽁초 같은 거 담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청취자 중에 많이 안 본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유명한 거 그 하루 그거는 솔직히
흥행이 되지 않아? 아, 난 극장 가서 봤는데. 근데 하루도 있다. 아, 그거 없어? 전도연이 형 아니야, 있어. 있어요? 제가 안 적어드린 거. 아니, 있어요. 있고. 야, 걔랑 뭐지? 나 뭐지? 공유진이랑 한 건 뭐지? 아, 그거요? 자, 철수 바로 준비해라. 지금 10분 남았다. 다 그렸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갈게요. 자,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됐습니다. 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쿨하게 통화하는 그림. 이거 좀 멀리서 오픈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요? 너무 이 12인치를 꽉 채우셔가지고. 네, 느낌 있죠? 네, 멀리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의 흐름까지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거 뭔가 했네요. 네, 과학동화 느낌으로. 네네네. 소리의 흐름을. 아, 저는 수염인 줄 알고. 네, 아니에요. 아, 뭔가 흐름. 극혐의 느낌이었는데. 테크놀로지의 어떤 표현. 네. 자, 조커인가요? 하신 분 있고, 누가 봐도 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개미인 줄 알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트 건달이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아시는 분 많으신가 봐요. 네. 흑채를 왜 얼굴에 뿌리냐고 하신 분도 있고. 철가루 아님? 진짜 철가루 같고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자석 같은 모양이긴 하네요. 정글짐안에서 철가루 모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그 정글짐에서 철가루를 왜 모아요? 그런 숙제 안 내봤어요? 어? 그게 뭐지? 저희 초등학교 때 철가루 모아오라 그래가지고 예. 철가루를 모으는 방법 그래서 자석을 들고 정글짐이나 그 근에 예. 모래에서 이렇게 하면은 철가루 모을 수 있다. 아, 기억 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옛날에 하던 숙제였나 보네요. 놀이터 흙에서 안 모아봤단 말이에요? 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교련은 안 해봐가지고 제가. 네. 국민학교 때까지 있던 거라고. 자, 하여튼 숙제로 모아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스타그램에서 그림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철가루 안 모아봤어? 자, 크루즈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케이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15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철가루 안 모아봤어? 네. 철가루 그냥 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철가루를 모아오라고 해. 그게 얼마나 놀이터에 철가루가 많나 이런 것도 얘기해주면서 그래서 난 되게 신기했는데 무슨 정글짐 밑에 철가루가 있어 이러고 자소를 갖다 댔는데 뭐 엄청 모이는 거야. 왜 철가루가 있어? 네, 쓸게요. 안녕. 그 정글짐에서 애들이